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오늘 영상은 머리 숱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머리하기 전 고데기 꼭 말고 시작해주세요. 잔머리 정리는 왁스 소량 바르고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머리할 때가 머리 숱없는 분들이 더 편하더라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머리하기 전에 가발 상태 볼까요? 이 정도면 숱 없는 쪽에 속하죠. 첫 번째 헤어 시작할게요. 첫 번째 헤어는 왁스 저는 소량 발라줬고요. 빗질보다 저는 손으로 이용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냥 가르마 부분 없애면서 지그재그로 빗어줬고요. 왁스를 바르고 시작하면 손으로 빗었을 때 결감도 예쁘게 살리면서 잔머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면 되는데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옆라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머리 묶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그냥 쓱쓱 빗어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이 숱이 없어서 머리 했을 때 이제 영상에서는 별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버리려다가 숱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단 반으로 묶어줬으면 밑에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는 반으로 나눠서 위로 올려서 손으로 쓱쓱 빗어서 위로 올려서 머리를 묶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려서 합쳐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실 땐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묶어주신 다음 양쪽으로 쫙 잡아당겨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남은 머리는 이제 빼꼼 넣어주시면 돼요. 머리 끝을 잡아서 끝에서 안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 끝에서 쭉 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되셨다면 위에 머리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쓱쓱쓱 위로 머리로 덮어서 숱 없으신 분들은 워낙 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볼륨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헤어는 볼륨 만드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쓱쓱 빗어서 덮은 다음 이제 끝을 살짝 잡아서 손가락 끼워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말아서 중핀으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중핀으로 이렇게 여러 개 고정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륨 빵빵한 올림머리 완성됐죠? 이렇게 해서 뭐 헤어 액세서리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셔도 되고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두 번째 헤어는 정수리 볼륨을 꼭 넣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정수리 너무 꺼져서 싫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얼굴형에 맞춰서 물론 이제 빼꼼을 넣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탑 부분 머리 잡고 안쪽으로만 살짝 넣어주세요. 뭐 잘 안 되시면 스프레이 뿌리신 다음에 빼꼼 넣으시면 잘 들어가거든요. 빼꼼은 안쪽으로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볼륨이 살 거예요. 그래서 탑 부분만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머리가 이제 빼꼼 넣고 이제 했어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꼬리빗으로 넣어서 이제 올리시면 돼요. 나머지 머리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손으로 쓱쓱 빗어서 위로 올려서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고무줄로 이것도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머리를 다 묶으셨다면 묶은 머리는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빼꼼 넣어서 윗부분에 빼꼼 넣은 다음에 이제 고무줄 살짝 사이 들어서 이제 고무줄 들어가는 방향 잘 보세요. 머리가 위에서 안으로 쏙 뺐죠. 제가 끝을 살짝 빼주는 이유가 머리를 너무 많이 남기면 제가 또 이제 고데기 하거나 다른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빼준 거고요. 머리는 위에서 안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쏙쏙 빼줬고요. 밑에 머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고무줄 넣는 위치가 틀리겠죠? 들어가는 밑에도 머리 안쪽으로 이제 빼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 넣는 것보다 아무래도 볼륨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반 나눠주신 다음에 고무줄 살짝 들어서 고무줄은 제가 위에서 안쪽으로 끼웠죠, 손가락을. 그 다음에 안쪽에서 위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는 안쪽에서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넣는 방향 확인하셔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 설명이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고무줄 위치 그냥 있는 부분에 그냥 끼우시면 돼요. 끼우셔도 뭐 어쨌든 모양은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도 볼륨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헤어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이쁘게 하세요. 아이고, 제 손으로 잠깐 가렸네요. 이 탑 부분 빼꼼 넣어줬고요. 이렇게 아까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안쪽만 살짝 넣어줬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눠서 이제 빼꼼 더 넣어서 볼륨 더 업 시킬게요. 하나씩 내리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만 살짝 빗질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머리 묶어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중핀 꽂는 게 더 편하시면 중핀으로 꽂으시면 볼륨이 더 살겠죠.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쉬운 버전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들어간 부분은 꼬리빗으로 들어 올려 주시면 돼요. 양쪽 머리 뒤로 가져와 처음 묶었던 그 위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는 위치는 처음 묶었던 그 위로 묶어서 쫙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려서 위쪽으로 맨 위쪽으로 가져와서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위쪽으로 갈수록 볼륨이 더 살겠죠? 숱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볼륨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옆모습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볼륨 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고데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묶은 머리를 저는 세로로 반으로 나눠서 이제 모양 만들어 줄게요. 묶은 머리 이제 세로로 나눠서 괜히 만지작거리죠?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 벌려서 저는 요 사이로 쏙 빼서 고무줄 공간 만들어서 끼워서 쏙 빼줬어요. 근데 저처럼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머리 잡아서 고무줄 공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넣어서 쏙 빼주시면 돼요. 그냥 고무줄 그냥 넣을 수 있는 고무줄 위치에 그냥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모양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묶음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오늘은 올림머리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남은 머리는 전체 다 그냥 고무줄로 끼웠어요. 고무줄로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머리 숱 없으신 분들은 이 고무줄로 같이 묶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마 가능하겠죠? 혹시 가능하지 않다면 밑에 머리 조금씩 끌고 와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씩 머리 가져와서 고무줄 사이에 끼워 주셔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머리는 고무줄 사이에 끼워 주셔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그냥 중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돼요. 저는 약간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고무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양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빼줬고요. 안 빼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머리도 끝났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네 번째 헤어는 탑 부분 머리 묶고 시작할게요. 탑 부분 머리 묶고 시작하는데 이제 밑에 머리 묶어주실 때 짧게 묶어주세요. 짧게 묶어주셔야 나중에 이게 볼륨 있는 헤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짧게 묶어도 될 텐데 좀 길게 묶은 편이에요. 어쨌든 양쪽 머리 가져와서 그 머리 사이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혼자 하기에는 양쪽으로 머리 가져와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한쪽씩 할게요. 한쪽씩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끼운 다음에 두 번째 머리 가져와서 합쳐준 다음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요 손에 짚고 있는 머리랑 세 번째 머리 합쳐서 안쪽으로 이제 끼워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머리 첫 번째 머리 넣어서 손에 쥐고 있다가 두 번째 머리랑 같이 합쳐서 끼워주세요. 다음 세 번째 머리 같이 합쳐서 끼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합쳐서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살짝씩 이제 빼주면 볼륨이 더 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짧게 잡으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짧게 잡으면 더 볼륨이 사는 헤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남은 머리는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사이에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을 살짝 쏙 빼줬어요. 그 다음에 남은 머리는 양 옆으로 가져와서 고무줄로 묶어서 고무줄 사이에 또 끼워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데기 말아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핀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쏙 넣어서 중핀으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헤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는 그냥 안쪽으로 안 보이게 집어넣어서 스프레이로 이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헤어도 이제 응용해서 예쁘게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